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아빠의 1분 기도. 니케리스. 생명의 말씀사. 친구 되기.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잠언 17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들의 아빠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 그들의 친구도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어릴 때 그들과 얼마나 소통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녀를 존중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지지해주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그들과 맺게 될 미래의 우정의 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받아주십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제가 지금은 자녀들의 아빠이지만 언젠가는 그들과 친구도 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면 저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변하겠지만 자녀들과 맺게 될 미래의 우정이 강하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도우사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정으로 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제 사랑을 보이게 하소서. 주님이 제게 그러셨듯이 저도 그들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고 언제나 충실하며 언제나 지속되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하소서.